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똑같은 내용을 이 파이썬에도 반영을 시켜봅시다. inheritance에서 e.py 파일을 복사해서 그것을 클래스 멤버로 붙여넣기. 그리고 이름을 4.py로 바꾸고 4.py를 연 다음에 이 파일을 수정해 보죠. 자, 뭐 똑같습니다. 똑같이 마지막에서 칼의 히스토리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 히스토리라는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될 거고 이 메소드는 어디에 위치하고 될 거냐면 칼이라는 클래스의 클래스 메소드로 제가 구현을 할 겁니다. 클래스 메소드 그리고 df 히스토리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문으로 item in 그리고 history라고 하는 클래스를 쓸 건데 칼의 언더바 히스토리. 자, 언더바를 붙이는 것은 외부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내부에서만 사용할 그런 변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프린트 아이템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언더바 히스토리가 아직 없으니까 우리 이제 언더바 히스토리를 정의해야겠죠. 즉, 이 클래스가 처음 정의될 때 언더바 히스토리의 값을 우리가 리스트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연산이 실행될 때마다 그 실행된 결과를 result라는 변수에 담고 self_v1 더하기 self_v2라고 한 다음에 이 result 변수를 리턴해 주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칼 클래스의 history라고 하는 저 변수가 가리키는 그 리스트에 데이터를 추가할 겁니다. 자, 루비에서는 푸시를 썼는데 파이썬에서는 어펜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add 땡땡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최소한을 실행하기 위한 것들이 다 마련됐는데 실행해 보니까 에러가 났습니다. 히스토리에서 에러가 또 났네요. 가봅시다. 자, 우리가 클래스 메소드를 선언했기 때문에 CLS를 제가 빠뜨렸어요. 아마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몰랐네요. 예.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result를 우리가 더하면 result 이렇게 해주면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문자와 숫자를 우리가 결합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파이썬에서 이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함수는 str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에러는 없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우리가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파이썬에도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 제가 일부러 설명드리지 않았던 건데 그냥 이해하는 거는 천천히 하시고 일단은 기계적으로 하세요. 여기서 제가 요걸 설명드리는 거는 조금 샛길이니까. 자, 여기 있는 result 제가 여기 있는 이 문자열 안에 중간중간에다가 변수를 심고 싶으면 루비와는 좀 접근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파이썬에서는 만약에 이 자리에 숫자가 온다. 그러면 %d 더하기 %d는 %d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 % 표시죠. % 표시를 문자열 받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괄호 열고
이곳에 와야 할 값을 여기에 첫 번째 값으로 줍니다. 뭘까요? self.v1, 콤마, 그리고 두 번째 와야 할 값을 콤마 뒤에 붙입니다. self.v2, 콤마, 세 번째 올 값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한번 실행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행 결과가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있는 이 문자열은, 제가 강조 표시한 문자열은 바로 이 부분의 실행 결과라는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add 요만큼은 그냥 이거죠. 이 부분.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는 바로 여기 있는 이 10을 의미하는데, 저 10이 저기에 들어간 이유는 바로 %d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여기 있는 이 값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하기가 있고, 이 더하기는 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는 여기 있는 요 10이 되는 건데, 이 10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이것이 요리로 왔기 때문이에요. 어렵죠? 이해 가시면 대박! 이해 안 가면 괜찮아요. 이해 안 갈 수 있어요. 제가 요거는 제대로 딱 시간을 잡아서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예,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 자, 한번 어떤 의미일까 한번 따져보셔도 좋겠지만, 이해 못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빼기, subtract, 요거는 빼기, 이렇게 실행해보면 예, 이렇게 되고, 자, 요것을 여기에도 적용. 얘는 곱하기니까 곱하기, 그리고 multiply 곱하기 이렇게 됐고, divide 부분도 나누기 divide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예, 우리 루비에서 살펴본 것과 똑같아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에 어떤 연산이 일어날 때마다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어펜드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그 리스트에 담겨있는 값을 쭉 출력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클래스 멤버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할 건데요. 얘기도 많았고 또 이해하기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전까지를 잘 이해하셨으면 여기서부터는 이해하면 좋고 이해 못해도 괜찮은 내용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다음 수업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